맞는 거야. 가까워진다. 혈이 남자. 제가 쓰부러지는 능력이 필요하다! 잘했군! 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금을 반복한다! 쉴 수는 없다! 내 궁합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치? 좋았어. 마음은 좋지. 그대, 이 검이 필요하오. 저 너무해. 이상실 자신 있게 보는 거군요. 우와, 이거 이로써 자지러게 될 줄 진짜 잘 몰랐는데, 황금까지란 것 때문인가? 아니면 이 덕분인 걸까? 상상? 아늑하네. 여기 어디였어, 이상씨?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데, 쉬죠. 보통 이런 건 우리가 손님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젠가 내눈에서 썼던 편지지. 그리고 현실은 극극분이구려. 그렇다면 이 용적이던 그 수가 배우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남들보다 해야 할 것이 없지. 어쩌면 동백이 올지도 모르겠어. 이상 만약 동백이 죽기 직전에 이 공간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공간의 입구가 열렸다는 말이야. 동백의 의식이 가추 휘말려질 수도 있겠네. 생각보다 너무 미적거리더라고. 뭐 이렇게 끝맺는 말이 필요한 거야? 연유를 말하시오. 아니 너도 알았잖아. 이상 그 상태의 동백은 죽음을 바로 맞이할, 그것도 고통스럽게 흩어져버릴 상태였다는 걸. 그러니 분노를 머금고서도 내게 뱉어내지 못한, 어차피 거기서 거기 됐으니. 이번 자아심도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려나 보군요. 자아심도는 누군가의 마음이 구현화된 장소 혹은 형상, 그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강력하고 복잡해서 수감자 외 이상치와 깊이 관련이 된 주위 사람까지 끌어당길 수 있죠. 그래? 그러니까 시덥잖은 이 연기를 할 광대놈들을 여기까지 끌려왔다, 맞지? 추측일 뿐이지만 네, 그럴 것 같네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죠. 못한다면? 자아심도에서 표출하려는 형상이 망가져서 결과적으로는 황금가지로 도달하지 못하겠죠. 원본, 이승씨가 가지고 있는 실제 기억과 최대한 유사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 완벽하게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강 떨어지는 줄 알아? 내겐 불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혹은 숙명적으로 함께하게 된 일들이 있었지. 그 말 멋있네. 그러게 왜 문 앞에 얼간이처럼 서 있는 거니? 얼간이? 잠깐, 넌 아까 분명 사람 얼굴이 그렇게 뚫어지게 봐. 죽은 사람 보는 것처럼. 그래, 살짝 멋있어 보이니? 아, 맞아요, 감룡. 촌탁같이 굴지 마요. 이름 값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끼가 지금 뭐야? 그게 키스클리프씨 대본이에요. 대본 제가 적은 종이에는 그렇게 쓰여있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자기들끼리 속닥거려? 그게 말이야, 동백. 감룡이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 T사에 모였는지 회상을 하고 있어서. 아, 괜히 거슬리네. 야! 그 이름 부르지 마라. 좋네요. 감령이도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자기 본명으로 부르지 말라고. 당신 말할 수 없군요, 상어. 아,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 에스사는 알다시피 많은 것이 망가지고 변하고 있는 격동의 상태였다.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는 윗선의 몽상가들과 부패한 탐관오리들 때문에 민생과 경제는 매일같이 불안정하며 일그러졌고, 날개 간의 협약, 취직, 그 무엇 하나 보장해주지 못한 채 우리같이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려 하던 연구원들은 간단한 나사못 하나를 구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었지. 그때 영지형이 우리를 불러모았다. 아, 이상과 동백이는 제가 불렀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 영지형과 동랑이 우리를 불러모았다. 제가 말했어요. 티사라는 날개는 한창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기계와 기술의 발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
그러니 부품들을 구하는 건 일도 아니며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발명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간다 라고. 그래서 뜻이 맞는 자들끼리 함께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도망쳐 건너온 거랍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지. 비록 그 속의 색은 반납해야 했기에 보이는 눈부심은 없었지만. 티사에서는 색깔을 가진다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에요. 어? 색을 빼앗는다고요? 색깔은 곧 정체성이니까요. 유일성을 빼앗으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가진 것 없는 놈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무언가였기라도 하지. 야, 아는 계속 떠들고만 있을 거니? 오늘은 낭술회잖아. 잘 봐. 내가 기깔난 놀이를 만들어 왔으니까. 도렴, 이전보다 잘 터지지 않니? 대체 왜 옛날부터 폭발... 이게 아니라 폭죽에 집착했던 거예요, 동백씨? 여기서는 밤에도 대낮같이 환한 조명들이랑 증기연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잖아. 고향에서는 별이 진짜 예뻐서 다같이 하늘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심지어 생마도 없지. 우리가 있던 곳에서는 그나마 꽃의 색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고 싶어. 이것 봐, 비록 색이 없어도 보이잖아. 불꽃은 참 따뜻한 색깔이라는 거. 아, 부끄럽네. 나는 이렇다 할 기술이 아직 없어. 그걸 그렇게 해맑게 말할 일이니? 길거리에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고향에 두고 온 누렁이가 생각나서 발걸음을 못 되겠는 거 있지? 너를 엄청 잘 따랐는데 뭐가 좋다고. 어미한테 버려졌으니까 기대어 온기를 느낄 것을 찾는 건 생물의 본능이야. 뭐 지금쯤이면 새끼를 뵀으려나? 아마 아닐걸? 수송아지였거든. 아, 또 시작이네. 감룡, 네 외상값 받으려고 술집 주인이 또 찾아온 것 같은데 얼른 나가보지 그래? 뭐야 저 새끼들,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황금가지와 이상씨의 강한 공명으로 인해 K사 연구소 전체가 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덕분에 저들도 같이 휘말렸지만 이상씨와는 아무 고리가 없죠.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이곳을 훼손하려 할 거예요. 자아심도가 불안정할수록 더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곳의 이야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군요. 누구처럼 꿈을 대면서 종이에 적힌 대본대로 안 읽고 얼빵하게 헛짓거리를 할수록 더 많은 적에게 노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단은 눈앞의 적들에게 집중하죠.
무지하니까. 생명 활동의 정지를 확인했다. 다시 묶어줄까? 철방 매듭. 하니까 그때야 생명 활동의 정지를 확인했다. 맞는 거야. 혈이 낭자오. 흉터의 결과요. 평안하였는지 모르겠소. 바깥으로는 꽃이 피고 드문드문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꽃향기는 제멋대로 풍겨지나 그들이 한데 섞이면 그건 그것대로 퍽달큰한 향기가 되어 그대도 맡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소. 동백이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버려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낭수레에서 보여주는 것엔 언제나 웃음이 담겨있는 것 같아 보기가 좋네. 우리에겐 못다한 웃음을 기술에서 대신 보여주는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 뭐 자유롭게 생각하던가. 이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네 표정은 항상 종잡을 수 없어. 그래서 늘 의중이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껏 수초관들 또한 그대와 같은 물음을 던졌소. 허나 언어로 명료히 내어놓기에 걸맞는 재주도 없었거니와 매끄러이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하고 어지러워. 늘 백지를 건네고야만 한 것이 나의 대답이었지. 알잖소. 아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것 같소. 나는 파릇하게 흩날리고 싶었으며 서걱거리는 마음에 씨앗이 박히는 듯한 일렁임을 느끼곤 했지. 어때요? 재영기는 볼만했나요? 영지영은 언제나 다정함이 넘치는 인물이었어. 누군가를 쉽사리 미워하거나 힐난하지 않았지. 그 점이 닮았어. 자, 죽이라. 내가 수그러드는 반격의 기회다! 맞는 거야. 혈이 낭자오. 생명 활동의 정지를 확인했다.
직접 알게 함이라. 가까워진다. 항해 끝. 정보와 각군 예술적이야. 슈트가 실시. 너희를 부른 건 말이야. 이번에 내가 만든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영지, 이게 뭐야? 덧없이 지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지 않아? 나비는 그저 가볍게 날아오르고자 했을 뿐인데 그 죄로 영영 삶을 떠나버려야 되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싶어서. 설마 죽은 것을 되살린 거야? 그런 기술은 머리에서 조약적으로 금기된... 아니요. 사체는 그대로이나 무언가 더 쉬워졌구려. 맞아. 정확히 말하면 유리창이야. 창 안에서 나비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연못을 건너려다 날개가 젖어버려도, 소나기에 잡혀 가루로 부서져도, 꽃을 찾지 못해 메말라 가더라도 나비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마침내 바다까지 건너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비는 바다조차도 무섭지 않게 되는 걸까요? 하, 엄청나네 영지. 이 기술 정도의 수준이라면 화력이 무궁무진하겠어. 영지, 정말 이 기술 낭소리만을 위해 만든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의 생업에서 일을 마치고 시간을 짬짬이 내어 취미삼아 만든 기술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감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구인이가 가지는 낭소리의 의미이자 낭만 아니었어? 그런데 이 기술은 단순히 취미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설마 아직 그때 때문에... 동백은 그렇게 보는구나. 너의 견해도 궁금한데, 이상? 동랑의 말대로 이건 위대한 첫 발견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오. 허나 유리창의 성에가 낀다면 빛은 대상도 똑같이 흐릿하게 보일 것이오. 따라서 유리창의 창살은 더 튼튼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줘야 할 테요. 너는 고작 한 번 보았을 뿐인데도 이것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도무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상, 너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보는 거야. 나의 방식...
맞아. 다음 남수레 때 말이야. 내가 유리창 같은 가치 있는 기술을 다루어도 괜찮은 것이오? 그게 아니야. 가치가 있기에 제한된 거지. 죄를 새겨주겠소. 깨달았나? 죄를 새겨주겠어. 무지하니까. 혈이 난자오. 직접 알게 함이라. 흉터의 결과여. 흉터의 결과여. 가까워진다. 한의 끝. 죄를 새겨주겠소. 직접 알게 함이라. 이 작살에 필살의 집념이 담겨있지. 가까워진다. 황해. 흉터의 결과여. 총원 불경. 흉터의 결과여. 자, 죽이라. 직접 알게 함이라. 무지하니까. 직접 알게 한다.
각군! 승룡 활동의 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금을 반복한다! 실세는 없다! 흉터의 결과여. 가까워진다. 항해의 끝. 가자, 죽이라. 가까워진다. 항해의 끝. 무지하니까 맞는 거야. 시세가 수그러지는데 잘했군. 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금을 반복한다. 쉴 새는 없다. 흉터의 결과여. 그간 평안하였는지 모르겠어. 바깥으로는 꽃이 피고 드문드문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꽃향기는 제멋대로 풍겨지나 그들이 한데 섞이면 그대도 맡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동백이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보여서 신경 낭수레에서 보여주는 것엔 언제나 웃음이 담겨있는 것 같아. 우리에겐 못다한 웃음을 기술에서 뭐 이상 무슨 생 네 표정은 지금껏 허나 늘 백 알잖소. 아무것 사실은 나는 영지형은 언제나 다정함이 넘치는 그 점이 닮았어. 고통 없이 지식을 얻지 못한다나 뭐라나. 직접 알게 함이라. 가까워진다. 항해의 끝. 혈이 남자 흉터의 결과여. 무지하니까 선원들 나를 보호해라. 총원 돌격. 이 작살은 필살의 집념이 담겨있지. 이건 아는 거였어. 가스 점화! 엔진 시동! 하기에 했네요. 잠깐 동안은 좋았어요. 꼭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든 간에 사람 사는 곳은 똑같더라고요. 오늘 장에 가서 수상한 걸 보았다.
정말 궁금한데 뭔데 상어? 이 발명품 감명 네가 부인회에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맞아. 그런데 뭔 시장까지 탐방을 돌고 그래? 신뢰와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 구인회 아니었나? 구인회 아홉 구유를 잊었나 보군. 구, 아, 구. 멋지군. 요슈씨, 대본에 없는 말은 큰일 나요. 알아. 달달 외우게 시켰는데 그걸 까먹겠냐? 구인회 내부로부터 만든 어떠한 기술도 외부에 유통하지 않는다. 특히 돈 냄새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데 엿새 안에 연구실 방세를 내지 않으면 모조리 차압한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판인데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빈털털이 몸만 갖고 S사에서 건너온 우리가 대체 뭔 돈을 내서 방세를 내냐고!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에게 과세가 유독 더 부과되는 것도 S사에서 넘어왔다는 딱지 탓이지. 사실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낼 수 없는 액수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다. 돈은 내가 지불할 수 있어. 그러니 이 일은 그냥 묻어두지 않겠나. 잠깐! 나는 왜 처음 듣는 말이야? 차압이라니. 너도 알고 있었어, 영재? 네 입으로 직접 말해. 흥분한 건 알겠지만 영지 형에게는 말을 가려서 하도록, 동백. 나는 괜찮아, 상어. 동백, 해결되면 바로 말하려고 했어. 구인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길길이 날뛰는 게 너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상, 그렇게 해준다니 너무 고맙지만 어떻게 그래? 괜찮소. 쌓아보아야 덧없으니 부디 구인회를 위해 써주시오. 응? 잠깐, 이성씨 그렇게 부자였어요? 자기 대사는 잘 외워야 하지 않겠어요? 또다시 적들이 공격해 올 텐데요. 종이에 뻔히 적힌 것도 제대로 못 읽는 띨빵이가 여기 있었네. 직접 알게 함이라. 혈이 남자오. 가까워진다, 항해의 끝. 자, 죽이라. 그 봄날 나는 조그만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 그걸 연심이라 이름 붙였지. 그리고 수많은 잡음과 훼손을 드러내다가 우연히 잡힌 신호, 연심 속에서 비로소 그대를 만난 것이오. 아름답고 담담한 나의 왼손잡이를. 반갑소. 나는 이상이라 하지. 이거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네.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은 연신이라오. 연신이라. 이곳은 무언가를 갈아내고 마음마저도 갈아내어 광을 낸 것이기에. 그렇구나. 모든 이상은 연구의 진심이었나봐. 그대, 날개가 돋아 있구려. 그대가 보기에 내 날개는 어때? 찬란하군. 퍽 따뜻하고도 자유로워 보여. 우리는 서로를 들여다보고 내다보았어. 영지영의 기술에 살짝의 변형만 간 것뿐이여. 어떠한 가능성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싶었어. 여기서 누워 보는 별은 진정으로 멀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있었던 거네. 너 이걸 찾아내느라 그간 안 보였던 거야? 워낙 빵보다 쌀밥을 좋아해서 다시 S사로 돌아가 버린 줄. 그런데 뭐 나쁘지 않네. 동남, 너 왜 그렇게 웃니? 눈은 엄청 빛나고 있는데 그렇게 표정스럽게 말하니까 재밌잖아. 이상, 이놈한테 시끄럽다고 전해줄래? 얼음 과자 처음 먹어본 어린애 같은 표정이나 감춰줄래? 구보, 너도 뭐라고 좀 말해봐. 구인회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우두커니 손님처럼 있어? 이미 모두가 입을 모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라는 말이오? 깍두기면 깍두기답게 넉살이라도 떨던가. 새초롱하긴. 그렇구나. 이것이 너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라. 그거 알아? 모든 기술에는 만든 사람의 낭만과 소망이 숨어있대.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구경하는 자들의 묘미야. 알아두면 좋을 거야. 이상, 그래서 자네는 이 기술로 무엇을 해볼 참이야? 무엇을 해본다니? 영지형의 유리창은 벌써부터 세간에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야. 다른 둥지의 연구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참, 이곳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은 별로 없었는데 이젠 차례로 줄이라도 서라고 번호표를 뿌려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 기술까지 발표한다면? 동랑, 나는 이것을 발표할 생각이 하등 없어. 없다고? 전혀? 그저 우리끼리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으로 간직하면 어떨까 싶소. 야,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상, 너 이제까지 본 것 중에 두 번째로 웃겼어. 첫 번째는 그 있잖아, 누렁이한테 우유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핥아가지고. 그러게, 나도 동백이가 그렇게 박장대소 한 건 처음 봤어. 그건 이제 묻어두는 편이. 사람의 눈동자는 참으로 반짝거리고 뜨겁소. 사뭇 데일 것만 같아 나는 그것을 불어 비껴보곤 하였지. 하지만 대상을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고깝게 여긴다는 것은 아니오. 바라보지 않아도 스며들 수는 있으니. 그런데 저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이랑 같은 거야? 엄밀하게는 비슷한 것이죠.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특수하게 개량된 거울을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난 걸 발명했었네, 이상씨. 나나 영지영이 한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요. 디사는 허가 없이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세계를 엿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은 알고 있겠지.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우리끼리 놀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괜찮을 거라고 여겼지. 참으로 아니란 결정이 아닐 수 없었어. 깨달았나? 직접 알게 함이라. 직접 알게 함이라. 저놈을 추적해! 다시 묶어줄까? 철방 매듭.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있을 거야. 저놈을 추적해! 괴떨려라! 생명 활동 정지를 확인했다. 엔진 시동! 우와... 고요해. 외곽과는 너무 달라. 그러게. 외곽 너머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즈넉한 것들만 존재하는 세계였어? 그래서였나 봐. 다들 쉬쉬하면서 입에 담으려 하지도 않던 이유가. 당신 혹시 외곽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이곳에 사는 거... 좋아! 네가 해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기대돼. 조금만 기다려줄래? 아까 저쪽에서 멋진 걸 봤거든. 우리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건 탁해진 빛 한 줌뿐이지. 하지만 이곳의 하늘은 우리를 고독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별님들이 보이네. 여기서 보이는 저 도시는 고통과 절망으로 우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아. 차라리 나도 높고 쓸쓸한 곳에서 사람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미안, 조금 늦었지? 처음 보는 꽃이 피었는데 향기를 맡으며 같이 들으면... 그래, 마침내 소원을 이룬 거야. 오늘부터 밤하늘 귀퉁이에 별이 한 움큼 뜨지 않아도 그 별님들은 지상에서 대신 어둠을 밝히고 있으니, 그러니 괜찮을 거야. 아까 그 장면은 뭐였죠? 아주 머나먼 이야기 같았어요. 황금가지가 폭주하면서 자아심도를 생성할 때 불순물이 섞여 들어왔어요. K사의 특이점, 일명 눈물 흘리는 것의 눈물. 그래. 그 영향으로 죽었던 사람들까지 덤벼들고 있잖아. 네, 그것에 대한 녹아내려진 기억인 듯하네요. 그 눈물 흘리는 것의 마음도 이 공명에 녹아든 건가요?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도 역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단테, 세상에는 별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요.
전열을 지켜 저놈을 추적해! 무지하니까 흉터의 결과야. 맞는 거야. 유래 장미의 혀가 가까워진다. 항해의 끝. 해냈어. 해결. 그대, 이 검이 필요하오. 공간이 바뀌었네요? 여긴 어디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는.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던 도로잖아. 아, 네. 이곳은 내 생업의 터전. 그곳의 근교야. 밤에는 연구를 하고, 낮에는 뭘 했는데? 나는 건축가였어. 오, 건축가라. 근사한 일을 했네, 이상씨. 근사하더라. 본래 이 거리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눈에 밟히는 아이. 고작 버려진 공 하나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 나도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오. 참으로 순수한 생명이 아니오. 하지만 지금은 안 보이네. 어디로 간 걸까? 글을 배울 나이가 된 아이들은 여러 공장으로 끌려가오. 그 중에 내가 만든, 내가 직접 설계한 공장도 있어. 이상.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에 최적화가 된 구조였어. 노동자에게 박차를 가하기 더할 나위 없이 편리했고, 그들의 벌이가 썩 좋았으니 나의 벌이가 퍽 좋았던 것은 무릇 그 때문일 테요. 뭐 그렇다고 네가 그 돈을 보란 듯이 펑펑 쓰고 다니진 않았잖아. 구인회를 위해 전부 바쳤지. 기억나세요? 제가 T사에서 직장을 구하고 제일 처음 만든 기술이요. 인식표 말이지? 네, 미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우습죠. 그걸 쓰면 부모와 감동의 재회를 할 아이들이 늘어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공장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쓰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만든 저도 그 인식표를 차고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T사에서 이뤄낸 업적은 그런 것이었지. 그래서 나는 거울 기술에 더 매달리게 된 것이요. 순수하게 탐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므로 아무것도 낫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쯤이야 수탈과 착취를 피하려고 T사에 건너갈 때부터 짐작하고 있지 않았어?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대신시켜야 한다는 것쯤은.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
즐겨! 무지하니까 혈이 난사 흉터의 결과여. 선원들, 나를 보호해라. 꽂았나? 꿰뚫려라. 생명 활동의 정지를 확인했다. 맞는 거야.